책에서 이제 뭐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만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게뭐 공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다다 포함되는 포함이에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네. 요거를 조금 설명을 네. 드리자면,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노력, 열심히, 그 다음에 뭔가, 고진감래? 그러면 이제 결과가 온다는 요 신화? 네. 어떤 요 어떤 방법은 이유가 있었어요. 주로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나아가서 뭐, 6.25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분들까지는 이게 맞았어요.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어가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IMF 전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6, 70년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지든 뭘 하든 열심히 뭔가 하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쵸, 예, 맞아요. 쌀가게 해도 막 갑부됐어요, 예, 그때. 그쵸.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땅 투자도 그냥 대충 막 사면 막 올랐어요. 그쵸? 그때는 뭐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기였고, 근데 그때 가장 개인이, 적게 노력하는 건 모르겠지만, 좁게 노력해도 안정적으로 평생 삶이 보장되는 게 공부였습니다. 장사 이런 데 한눈 팔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혹은 명문 대학교 정도를 가면 너는 차연히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될 거야. 왜냐면 그땐 대학 졸업자도 적고 워낙 이 사회가 뻗어나가니까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잖아요. 대기업 어떻게 한번 들어가면 갑자기 몇 년마다 자회사들이 막 생겨. 삼성 중공업, 삼성 반도체, 뭐 현대 건설, 현대 물산, 뭐막 생겨요, 자회사들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또 열심히 일을 갈아 넣으면서 하면 내가 특출나지 않아도 그렇죠.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뭐랄까?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 노력도, 이런 거가 더 평가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회사는 자꾸 자회사가 생기면 여기서 내 위에 과장님, 부장님 하던 분이 이쪽 부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내 윗자리가 비죠. 그렇죠. 그럼 승진시켜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럼 난 승진 얘기가 많죠, 말단 직원들도.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때는 지금처럼 고도화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60년대 우리가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지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 처음이야. 다들 몰라요. 회장님도 잘 모를걸? 그러니까 맨날 해봤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능력자가 있던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애초에. 능력이 검증된 신입급은 애초에 없고, 능력을 열심히 노력하고 부딪혀가고 시간 갈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더 이득을 가져다 확률이 높은 거죠. 어차피 지금은 다 고만고만해. 대학교 나와서도 다 몰라. 중동 가서 뭐저 정유회사 세워봤겠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 능력을 키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 야, 명문대 갔어, 명문 고서 공부 엉덩이 붙이고 하는 거 검증됐네, 노력이 검증됐네, 회사에 와서 막이이막 일을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충성하네. 그래, 그럼 능력은 따라서 올라오겠지. 막장만 아니면. 이런 사람한테 승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쵸? 막 튀어. 능력이 좋은데 막 튀어. 야근은 왜 합니까? 5일만 일합시다. 야, 꺼져. 너 하나 때문에 얘네들을 다 끌어내려. 그죠? 그쵸. 그러니까 능력자인데 막 튀는 사람은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시대상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회사 들어가서 성실하게 하면 내 윗자리에 분들은 다른 자회사나 승진이 팍팍팍 위에가 없으니까 될 거고, 내가 그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그쵸. 승진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회사는 성장하니까 IMF처럼 정년 보장도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아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회사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60살까지, 55세까지 열심히 돈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때는 또집 사기도 엄청 쉽잖아요. 지금처럼 쉬운 건 아니야.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이 집 사기 더 쉽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아세요? 근데 이때는 청약의 기회가 좀 훨씬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모으다가 월세방에서 결혼해서 시작을 해도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시작을 해서 열심히 살다가 한 10년 모으면
여의도 개발이다, 강남 개발이다, 1기 신도시 짓는다면서 청약이 그냥 넣으면 당첨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번듯하게 뭐 대도시에 내집 마련도 했고, 한눈 팔지 않고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하다가 애들 결혼할 때 나눠주고 났더니 내 집 되게 비싸져 있네. 그럼 요거 팔고 노후 보내고, 이게 다 돌아갔죠. 이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IMF 이후로 고도 성장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한번 맞아보니까 사람 막 많이 뽑고 막 빚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고용을 일단 줄였죠. 좋은 회사들이.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안 생기잖아요. 그럼 예전에 내가 대학교 명문대에 가면 끝났어요. 대학교 진학률도 높아졌죠. 그쵸.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말고 뭐 서강대 더 좋은 대학교도 있겠지, 중앙대 이런데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으면은 야 너는 뭐 취업 보장됐네, 좋은 회사 그냥 가겠네 하나요? 아니죠. 되게 힘들죠. 아, 특히 문과 나왔으면 지금 공무원 아니면 할 게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문과 나와도 됐었어요. 일이 지금처럼 고도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지금처럼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통찰, 어떤 이런 뭐랄까 이렇게 인문학적인 게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다 자동화되고 툴되고 이게 그러니까 산업화가 훨씬 정보화가 시대니까 이쪽이 더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학벌이 좋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끝내주는 학벌이 아닌 이상, 그럼 또 이분들은 그들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장 말고 고급 빌라 시장은 또 그들의 리그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대학교 나와서 내가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교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부로. 그렇죠. 근데도 별게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스펙이 필요해졌죠. 근데 이게 한 제가 대학교 졸업한 2008-09년 뭐 이때만 해도 숫자상의 스펙이 필요했어요. 너 토익 몇 점이야? 뭐 아니면 뭐 학점 몇이야? 뭐 봉사활동 시간 뭐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변별력이 없고, 너 뭐 할 줄 알아? 영상 편집할 줄 알아? 너 뭐 엑셀 뭐 다룰 줄 알아? 포트폴리오 뭐 있어?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너가 회사 오자마자 뭐 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시대가 됐죠. 맞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키워서, 물론 아무리 들어와 능력자가 와도 키워야 되지만 예전만큼 키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회사는 이제는 회사는 문과생인데 아 저는 동양사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에. 서울에 있는지 모르지. 아 대학교 이름 말할게요. 명문대. 그래 근데 너가 저기 뭐 세일즈 뭐 우리 신선식품 배송 앱에서 뭘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사람은. 옛날엔 필요가 했어 그게. 이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졸인데요. 제가 이거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봤습니다. 야, 너 알아.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당장 너가 무슨 능력이 있냐를 따지게 됐고, 우리들은 더더욱 학창 이제 대학교 들어가도 끝이나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가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막 능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대기업을 들어갔어. 그럼 예전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그럼 정년 가나요? 못 가죠. 자이든 타이든 50대에 보면 뭐 임원 승진한 거 뭐 3%도 안 된다. 뭐 다 타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이든 타이든 많이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어. 제가 오래 안 다녀봐서. 그렇다는 거는 회사가 내 인생을 이제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팍 터지게 살아남으려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막 엄청나게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야,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옛날에는 회사랑 나라가 되게 페어 트레이드였어요. 윈윈이었어. 내가 갈아 넣으면 내 일생을 보장해줬고 여기서 받는 돈은 난 분명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 근데 40대에 잘려서 아, 저 아저씨 치킨이나 튀기겠네 소리 듣잖아요. 나왔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딴 마음 품기 시작하죠. 그렇죠. 돈 많이 받고 빨리 튀어서 내 거 해야지. 아니면 파이어족 해야지. 아니면은 엔장.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보니까 공기업이니까 안 잘리는 직업이야.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내 걸로 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거래 관계가 그쵸.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여러분이 20대 때 찾아서 30대 초반까지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경험을 쌓으면서 그쪽 능력에 올인을 해서 키워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방면으로 70점짜리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고 네. 다방면에 60점짜리는 일 못한다는 그러니까 70점이 수우미양가 중에 미잖아요. 네. 보통 네. 우리나라는 공부가 이상하게 70점에 왜 욕을 먹지? 보통 하는 거 아니야? 보통이죠. 네. 제가 지방 전문대 출신인데 네. 나중에 편입해서 경기도 4년제 들어갔는데 네. 서울에 4년제 갔으면 10%잖아요. 상위 10%. 그쵸. 근데 그 정도 가면 보통이라 그러고 맞아요. 네. 아니 수능 받아서 50%에 해당해서 대체 지방에 어느 대학교 갔어요. 난 보통이잖아. 보통인데 하루 저 꼴통새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70점, 60점짜리는 별로 이 지금 세상에서는 효과가 없고 야, 쟤 공부 못해. 쟤, 아유, 저를 보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몸 쓰는 일도 잘 못해요. 네. 체력도 약하고 막 잘 못해요. 네. 게임에서 QA로서 한 75점? 이 정도 그냥 능력이 그냥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네, 나은 정도? 네. 제가 올인했으면 한 80점까지는 키웠을 네, 것 같은데 네. 그쪽도 그냥 평범해요. 조금 잘하는 정도? 네.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나 이 경제나 사람들과 상담하고 얘기하고 강의하는 거에 제 재능이 있고 그걸 잘 발전시켜서 이쪽은 제가 한 90점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회사 일을 했으면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겁니다. 못 먹고 살았겠지만 그리고 제가 게임 QA라는 직업도 못 찾고 제가 잘 못하는 일 쪽으로 만약에 계속 노력을 쏟아부었으면 네. 되게 비참했을 거예요. 일 못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내 재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면 최고고 네. 내가 싫어하지만 잘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싫으면 못하겠죠. 네. 난 대기업 그만뒀잖아요. 네. 나 대기업에서 일하기 싫어. 네. 근데 뭐 굶어 죽을 거면 네. 하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최대한 찾아서 네. 근데 찾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찾으려면 네.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알바 해보는 겁니다. 방학 때 네. 알바하면서 커피숍 알바 해보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말하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재능이 어떨까? 해봤더니 남한테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어. 아니면 해봤더니 가끔씩 진상 고객 오는 걸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노력을 해도.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영업직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해봤더니 내가 왔더니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윗사람들도 뭐 월급 더 줘서 잡으려고 하고 혹은 사람들이 누구누구님은 되게 항상 웃고 막 활기를 불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했는데 네. 그 이탈리아인이셨다고 호주인으로 귀화한 분이 하는 이탈리아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저를 썼냐면 널 내가 써보니까 넌 일을 더럽게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너는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하면은 그냥 얼마입니다 이거 딱 주는 사람이 있고 그쵸. 저는 잘 못하지만 어린애가 이렇게 오면 야 너는 참 예쁘구나 하면서 이게 리틀 에인젤이 뭔가 네. 걔네 영어가 있어요 단어가 네. 그런 걸 해주면 네. 손님들 야 이 동양에서 온 이 애가 이렇게 짧은 영어로 뭔가 하려고 네. 하네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치 그치. 또 오는 거야. 그걸 사장님들이 봐요. 이런 게 재능이거든요. 네. 이거는 훈련으로 안 돼요.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쭈뼛쭈뼛 하면서 리틀 이제 무서워 안 온단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될놈 될 안 되란. 그치. 그런 거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찾아지죠. 회사도 들어갔다 그만도 보고 알바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도 뛰어들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성공방정식인 한 길을 우직하게 성실하게 파라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나는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게 반쪽짜리 인간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여러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취업과 어떤 이직 상담 이런 것도 하거든요. 특히 청년분들. 대표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아요. 그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려운 거예요. 네. 뭘 잘한다는 건. 네. 이거보다 심각한 게 훨씬 많아요. 네. 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아요. 예.
이거는 철저히 우리나라 교육 실패의 문제입니다. 내가 10대, 20대 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해봤어야 돼. 태권도 학원도 가보고 음악 학원도 가보고 네. 돈 안 되는 밴드 활동도 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지금 공부할 시간이 지금 무슨 뭐 밴드를 하고 있냐? 게임을 하고 있냐? 네. 다 기회를 차단한단 말이죠. 그럼 20대 돼서 성인이 됐으면 내가 그걸 이제 부모들에서도 독립을 해서 스스로 뚫어와서 개척을 해서 다 해봐야 되는데 특히 돈 안 드는 일은 다 해봐야 되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어른들의 속담이 개소리 같겠지만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가 몇백 년 오는 속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20대 때 안 하잖아요. 네. 야 지금 너 미쳤냐 지금 너가 문과를 와가지고 네. 선배들 못 봤어?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지금 너가 음악 밴드를 홍대 가서 지금 기타 칠 때냐? 너 지금 뭐 맛집 뭐 에센스를 내가 네가 지금 할 때냐? 너 학점이 2.5점인데 지금 제정신이냐? 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될 시기에 그 가능성을 10대 때도 안 했죠. 20대 때도 안 해요. 그러다 취업할 때 돼서 오씨 너 무슨 회사에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뭘 하게 되느냐? 우리 과 선배들은 보통 어디 취업하나?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공무원 합격하고 그만두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여러분, 내가 공무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조직이고 윗사람들은 안 잘리니까 놀고 밑에 사람 뒤집어 쓰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제가 100%라고 말을 안 할게요. 명예훼손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참고로 제 와이프는 공무원입니다. 네네.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걸 잃는 대신에 안정적인 직장과 아주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사회의 평균 이상의 소득을 받는 거라. 구급공무원 월급 무시하겠지만 통계 보시면 평균 이상입니다. 구급공무원은 우리나라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 10%를 들어갔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평균에서 올려치니까 우리 인식에서. 네. 내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공무원이 나한테 잘 맞을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할 직업인데. 근데 그런 조직과 그런 경직된 조직에서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내가 한번 들어가서 윗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2년 동안 안 가. 사기업보다 나은 점 뭐지. 이 사람이 2년마다 발령나서 딴 데 가니까. 근데 사기업은 그런 사람들이 잘리거든요. 네. 여기는 안 잘려요 이상한 분들이. 그리고 경력발로 내 위에 가요. 내가 사기업이면 그지 같은 놈 내가 제껴버리고 능력으로 내가 그 위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연공 서열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놈이 그지 같은 게 사이코패스인데 안 나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돌아. 그럼 내가 거기서 내 멘탈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꽉 막힌 조직에서 알바라든가 인턴 생활 같은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지 같네. 네. 그럼 직업을 바꿔야죠. 내가 거기 못 견딜 사람인데 거기 왜 2, 3년 시간을 쏟아요. 아니 문과는 공무원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복수 전공해도 되는 거고 공무원 시험 2, 3년 할 동안 내가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어떻게 내 문과랑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이 인문학적인 통찰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가 문과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키워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쓸모가 없다고 스스로 자주 하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 하는 문과 계열 중에 하나가 미디어 학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 옛날로 치면 이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 여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과 가면서 이거는 복수 전공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남는 장소 해보니까 이것만 하면은 그냥 요것만 아는 사람이고 다른 거 하면서 하면 컴퓨터를 이해하는 기자, 부동산과를 갔으면 부동산을 이해하는 기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이것만 하면 그냥 기자. 이쪽을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렇죠. 이해가.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을 내가 갔다면 그냥 우리 선배들 하는 대로 기자나 아니면은 뭐 방송인이나 이런 걸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말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 네. 졸업을 밑붙여서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제나 부동산이 되게 내가 해봤더니 잘 이해가 잘 돼. 네. 예를 들면 제 유튜브 와서 봤더니 네. 아, 이 사람 별거 아닌데? 네. 내가 더 잘하겠는데? 네. 여러분은 그쪽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오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보통은 재능이 낮은 겁니다. 근데 들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부동산 유튜버분들 얘기 몇 년 전부터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전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전 재능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그러면 내가 그런 쪽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내가 이쪽에 좀 경험을 쌓으면 예를 들면은 부동산 사기 내가 그래 내가 전세 사기 그냥 완전 파보겠다. 대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전세 사기만 취재를 하고 그 피해자들 만나고 유튜브 채널을 컨택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뭐 덕방용소 이런 유튜브 채널 보면 이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찾아가서 나 대학생인데 이런 사기 피해가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 이거 학보사에 제보해서 학부 신문에 제보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을 도와줄 거란 말입니다. 알리고 싶으니까. 그럼 PPT화 돼서 구조적으로 얘가 뭐가 문제고 얘네가 뭐가 문제고 국가의 정책에서 뭐가 문제고 나오죠. 그럼 내가 그걸 싹 정리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래서 이게 문제니까 이런 보완이 국토부에서 필요합니다 하고 국토부에 제보 메일을 날리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MBC, SBS에 제보를 하면서 나는 대학생 기자인데 내가 준비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걸 실어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는 기특하구나 하고 실어줄 겁니다. 또 이게 잘 특히 완성도가 높다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떤 유튜버분이 덕방연구소에 가서 저 이렇게 잘해서 요즘 막 이슈화시켜 저도 한번 출연시켜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여러분이 졸업할 때 그냥 기자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 쪽의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는 경력도 있고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취업할 때 완전히 다른 거야 이런 분은. 이게 그냥 성실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내 재능을 찾아서 이걸 구체화시키고 내가 이 한쪽 능력을 80점 이상을 만드는 식의 이 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런 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그쵸? 것도 모르고 잘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내가 부담이 적으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돈이 안 드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특히 대학생까지라면 무조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해도 돼. 해봤는데 별로 안 해도 돼요. 하다 보면 생겨요. 저는 보세요. 저는 인생 40년 살면서 공무원 시험 4년. 아까 1년 반, 20대 때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4년. 네. 대학교 편입 시험 1년을 다 떨어졌어요. 공부, 나는 해보니까 전통적인 공부는 꽝인 사람이야. 저는 이제 그런 쪽 관련된 거 뭐 교육 사업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 제가 제빵과를 제가 고3 때 나왔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고3 때 인문고 갔다가 아, 엄마 나 저 빵 만들고 싶어요. 저 아현동에 아연 직업 학교라는 데 갔어요. 제과제빵 자격증 따고 했는데 해보니까 힘들어. 내 취미로는 좋네. 직업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안 해봤으면 내가 아나요? 모르죠. 해봤으니까 하는 거죠. 그치. 그게 또 되니까 취사병으로 끌려가서 너는 빵을 잘 만드니까 밥도 잘하겠구나. 취사병 생활 해보니까 이번에 또 그 노인복지관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보세요. 이게 말이 지금은 되게 이 전문 시간이 아니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도 그런 겁니다. 경제 공부도 그런 거고 모의 주식 투자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혹은 모임을 해보는 거예요. 필수적인 게 뭘까요? 직장인한테? 30대한테? 30, 40대 제일 필수적인 거. 재테크도 당연히. 두 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만드는 내 능력을 키우는 거. 혹은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서 경제 위기 때 잘리지 않는 아니면 뭐 제가 부족했던 거. 팀장에 달 경력과 지식이 있는데 달았다가 막 고생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꿈이 있다면 미리 그런 거 공부해야겠죠. 프리젠테이션 방법.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이루는 방법, 뭔가 문서화하고 매뉴얼 할 수 있는 툴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먹고 사는 내 집 마련, 일단 뭐 돈 풀리는 재테크,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게 필수제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간을 쏟아봐야겠죠. 내가 이쪽에 재능이 꽝이야 해봤는데, 나는 뭐 경제 아무것도 모르겠고 부동산 들어도 모르겠다. 네. 그냥 유튜브만 보니 내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 강의도 뭐 50만원, 60만원 내서 강의 초급, 중급, 고급반은 뭐 한 100만원 주고 해봤어요. 네. 1년 동안. 네.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 네. 여러분은 재능이 없거나 이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두 명을 해봤는데 안 돼. 네. 그럼 재능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나는 부동산은 그냥 내 집 마련 한 채로 끝. 무슨 경매, 무슨 뭐 지방 소액 갭 투자 이런 거 나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뭐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라 그런 거 안 해.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살 집 한 채만 그냥 대충 그래도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면 좋대. 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내가 일자리 있는데 근처에 그냥 사고 끝. 뭐 그 다음에 너 투기 안 해.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그냥 큰 평수 사고 이거 팔고 부동산 투자는 끝. 근데 내가 경제 얘기는 좀 그럴듯 알아들어요. 그럼 주식 공부해보는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코인도 있을 거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근데 이런 게 마음에 안 해봤더니 나는 경제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업을 파셔야죠. 직업을. 그렇죠. 직업적으로 승부를 보셔야죠. 그쵸. 근데 직업도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네. 근데 다른 데 옮길 엄두는 안 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월세 오피스텔 아니면 뭐 서울의 빌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좀 취득목 때 증거 안 되는 하락기 때 사서 네.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 거. 그래? 상가는 어려우면 한대. 그냥 주거용 부동산 중에 그래? 그럼 집값 남들 다 떨어져서 사면 안 된다고 하는 몇 년 뒤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서울에 그냥 빌라 내가 저축한 걸 한 채 더 사자. 난 월세 한 50만 원씩 받자. 그거를 평생 동안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거 한 세 채, 그러니까 쌀 때 사고 그럼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게 조금만 이게 받쳐주면 사실 이 쌀 때 한 두 채 사놨다가 빚을 한 채 사 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무인점포가 뭐가 있나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나는 이제 이쪽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 나는 안 돼. 딴 걸 해야죠. 아니지. 나는 딴 걸 해. 나는 경제는 다 안 돼. 나는 네. 회사 일도 그럭저럭이고 네. 하지 말아야죠. 투자도 잘 안 돼. 네. 하지 말아야죠. 아니죠. 네. 내가 성실하게 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돈을 벌 테니까 와이프 너가 해봐라. 그렇죠. 아니면 아들 딸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